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88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자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urn not 치우치지 마라. To the right hand 오른쪽으로나 놓을 또한 To the left left hand가 빠져 있죠. 왼쪽으로 리무브 옮기지 마라. 다이 푸트 자 제거하라. 너의 이 발을 프롬 이브 악으로부터. 마이 선 내 아들아 어텐드 경청해라. 언투 마이 위즈덤 내 지혜를. And bow, 기울여라. Thine ear, 너의 귀를. To my understanding, 내 명철에. That, 그것이 thou, 내가 mayst regard, 고려해야 할, 해야 될 discretion. 분별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요게 이제 우리가 해석은 콜로케이트 해서 분별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직접 넘어가겠죠. And 그리고 that 그것이 thy lips 내 입술에 may keep 돼서 지켜야 할 knowledge 그 지식이다. For 왜냐하면 The lips of strange woman 이방 여인의 입술은 drop 여기서 drop은 사실상 비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뭐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As an honeycomb 벌꿀과 같은 벌집으로 하지 마시고 벌꿀로 해주세요. And 또한 her mouth 그녀의 입은 is smooth 더 부드럽다 than oil 올리브 기름보다. But 그러나 her end 그녀의 종말은 is bitter 쓰다 as warm wood 벌레 먹은 나무처럼. 또한 한 sharp 여기서 그 her and is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날카롭다. as a two-edged sword 검처럼. her feet 그녀의 발걸음은 고다운 다가가고 to death 죽음으로 her steps 그녀의 발길은 take hold on 유지한다는 거죠. 뭐를? hell 지옥으로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까이 간다. lest 뭐뭐 하지 않게 thou 내가 Shouldst ponder 숙고하지 않게 뭐를 더 path of life 그 생명의 길에 대해서 요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숙고하지 않게 her ways 그녀의 길이 are move of 요동 치고 그리하여 다우 내가 canst not know 알지 못하게 됨 그것들을 그러니까 지혜나 명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을 hear을 들어라 me 내 말을 now 이제 therefore 그러므로
오이 children, 너희 자녀들아, and 그리고 depart, 떠나지, not 마라, from the words of my mouth,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remove, 제거하라, thy way, 너희 길을, far from her, 멀리, 그녀로부터, and 그리고 come not, 다가가지 마라, near, 가까이에, the door of her house, 그녀 집의 문, 네, 가까이 가기조차 하지 마라, lest, 뭐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우, 네가 give, 주는, 뭐를 주느냐? thine hour, 너희 이 영예를 un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즉 뺏기는 거가 되는 거죠. and 그리고 thy ears, 너희의 생명이 unto the cruel, 파멸에 이르게. lest 뭐뭐 하지 않게 strangers, 모르는 사람이 be feared, 참여하게, with thy wealth, 너희 부에, and 그리고 thy laborers, 너희 노동의 결과가 be 있게 in the house of a stranger, 다른 사람의 and 그렇게 되면 다우 너는 뭔 신음하게 될 것이다. And the last 종국에는 when 언제 thy flesh 너희 육체와 and thy body 너희 이 몸이 are consumed 소멸될 때에 죽을 때죠. And 그리고 say 말하라. How? 어떻게 have 하겠느냐? 아이대가 hated 미워 하기를 뭐를 instruction 교훈을 and 그리고 my heart 내 마음이 despised 경멸할 수 reproof 교훈을 책망함을 리프루프가 여기서 이제 책망하는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And 또한 have not 뭐뭐 하지 뭘 obeyed 순종하지 어디에 the voice 그 소리에 of my teachers 내 스승의 또한 inclined 기울이게 mine ear, 내 귀를 to them, 그것들에게, 요, 내 스승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instructed, 가르치는 미 나를, 여기 형용사절로 앞에 있는 됨을 꾸미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I, 내가 was 처했다는 거죠. almost, 거의. In awe, 악한 상황에, in the midst of the congregation and assembly, 회중과 모임의 가운데에서, drink, 마셔라, waters, 물을, out of thine own cistern, 내 자신의 물탱크에서부터, and 또한 running hours. 이게 드링크의 요 엔드에 의해서 목적으로 지금 계속 잡혀 있는 거죠. 예. 길어올린 물을. 어디서 길어올린 거죠? Out of thine own well.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샘으로부터. Let 하게 하라. Thy fountains. 너의
이 우물이 dispersed 흘러가게 abroad 멀리 and 또한 rivers of waters 강물이 in the streets 길거리로 여기 be dispersed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길거리로 흘러가게 이상하죠? 말이. 네, 이게 이 앞에 실제 접속사가 빠져 있는 거죠. 어떤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샘물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고 강물이 길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어찌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Let 못마게 하라 them 그것들로 be 이게 only 오직 땅이 나온 요게 지금 이 be의 보어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전체는 5형식 구조인데 지금 OC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2형식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And 그리고 not 되지 않게 뭐가 strangers 모르는 사람을 with the 내가 한 일에 대해서 let 뭐뭐 하게 뭐를 thy fountain 내 샘물이 be blessed 축복을 받게 and 또한 rejoice 기뻐하게 with the wife 내 아내와 어떤 아내죠? of thy youth 내가 젊었을 때 얻은 그 아내와 let 뭐뭐 하게 하라 her 그녀로 하여금 be as 뭐뭐 같게 뭐 같게 the loving hind 사랑스러운 사슴과 pleasant roe 즐거움을 주는 노루처럼 그리하여 let 하게 하라 her 그녀 her 그녀의 이 가슴으로 하여금 satisfy 만족하게 누구를 디 너를 no time 모든 시간에 그러니까 평생을 이란 얘기죠. and 그리고 be 하라는 거죠. 다우 너는 ravished 황홀하게 하라는 거예요. always 늘 with her love 그녀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벌스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요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자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